고도리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우리 아버지께서는 병원을 하셔. 며칠 전 어떤 여자가 병원에 찾아와서는 2주 전에 눈가에 상처가 났는데 각막이 괜찮은지 봐주실래요? 아버지께서 그럼 눈가에 붙인 반창고를 떼겠다고 하니까 그건 그냥 두고 그냥 각막만 봐달라는 거야. 반창고를 떼고 눈꺼풀을 들어야 검사를 할수 있으니까 떼야 할것 같습니다만 라고 설득하는데 끝까지 안 뗀다고 고집부리더래. 그러더니 환자가 그러면 그냥 소견서만 써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써달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럼 그냥 가시라고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 진상 환자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투서했대. 보건소에서 그래서 찾아왔더라고. 선생님께서 잘못한 건 아닌데 사과하라고. 그 여자 남편이 뭐 신문사에 다닌다면서 이러는 거야. 기자면 뭐 어쩌라는 건지. 그리고 친척 조카가 변호사라고 했다는데 결국 그 여자 조카가 병원까지 왔어. 지가 변호사라고 그러면서 어찌나 잘난 척을 하던지. 병원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막 이러는 거야. 옆에 있던 동생이 그렇게 한다고 문안 닫는다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뭘 알고서 그러냐는데 동생도 변호사거든. 동생이 몇 기냐고 물어보니까 선뜻 대답도 못 하는 거야. 그럼 혹시 외삼촌 아냐고 물어보니 누구냐고 하는 거야. 외삼촌이 오랫동안 판사셨고 사법연수원장으로도 계셔서 법조계 그 사람 나이대들은 잘 알거든. 이래저래 이야기해보니까 사법고시가 안 돼서 늦은 나이에 법전원 들어가 졸업했는데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이론만 빠삭한 아직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기자가 아니라 그냥 언론사 다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제법 오래 언론사 기자로 있었거든. 어느 신문사라 그러셨죠? 선배님이시면 제가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 확 바뀌더니 안 그러셔도 된다고 오해하신 것 같다 그러더니 없단 일로 하자는 거야. 나갈 때 90도 인사로 죄송하다고 하고 나가는데 에휴